안녕하세요, 보라입니다. 이번에는 삐에로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 풍선은 3개가 되겠습니다. 파티 때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모자가 되겠습니다. 자, 화려함도 추구하고 아이들한테 예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자입니다. 자, 필요한 풍선 3개를 꼬리 7cm 남기고 불어주십니다. 3개를 불어주시면 2개를 가지고 이제 하나는 큰 방울, 하나는 작은 방울을 해서 서로 잠그기를 해주십니다. 잠그기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 큰 방울 꽂죠? 아직 큰 방울 꽂지 않는 방울에다가 다른 색 방울을 꽂아주십니다. 자, 꽂아주시고요. 잠그기 합니다. 자, 잠그기 하시고. 자, 이번에는 아직 한 번 안 꼬은 파란색 방울 있죠?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. 그래서 파란색 방울도 파란색 방울도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삼각형 됐죠? 자, 그리고 여기를 모아주시면 됩니다. 모아주셔서 세 개를 잡고 잠그기 합니다. 잠그기 하시고요. 자, 기초기법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? 밀어 올리기 합니다. 밀어 올리기. 살짝 당겨주시고 밀어올리기. 자, 노란색도 밀어올리기 합니다. 자, 그리고 머리를 쓰면 되겠습니다. 이가 조금씩 틀리네요. 자, 이렇게 모자를 쓰면 되겠습니다. 색깔은 뭐 여러가지로 해서 다양하게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라였습니다. 네.